올해의 이슈를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춘천문화방송의 연말 기획 보도입니다. 옛 캠프 페이지에서 오염 정화 작업이 부실하게 이뤄져 땅속 기름 오염과 폐기물 등이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오염 정도와 책임을 밝히는 검증 작업은 내년부터 본격 시작될 전망인데요.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5월 옛 미군기지였던 춘천 캠프페이지에서 기름으로 오염된 흙이 발견됐습니다. 캠프페이지를 시민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던 중 드러났습니다. 오염도를 조사해봤더니 경유 물질인 석유괴 총 탄화수소가 기준치의 6배를 넘었습니다. 공장이나 주유소 부지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시민 앞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의혹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캠프페이지는 불합리한 소파 규정 때문에 국방부가 미군에게서 부지를 반환받고 국민 세금으로 정화 작업을 마친 땅입니다. 이후 춘천시가 1,1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주고 매입해 공원으로 꾸밀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름으로 범벅된 흙은 물론 땅속에서 도로 포장에 쓰이는 검은색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른바 폐아스콘층도 추가 발견되자 부실 정화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건 기초와 기본이 전혀 안 된 거죠. 정화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인공, 특히 공원 구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공원이면 나무를 심고 식물이 자라야 되는데 이 아스콘이 있다는 건 이건 폐기물입니다. 당시 정화 작업을 책임졌던 국방부에 대한 성토와 집단 반발 움직임이 일었고 결국 검증단 구성이 합의됐습니다. 각 기관이 추천한 9명으로 민간 검증단을 구성하고 부진의 오염 정도와 책임 소재를 밝히자고 한 겁니다. 이곳은 캠프페이지입니다. 지난 10월에도 이곳 땅속에 묻혀있던 기름통 수십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기름통도 당시 미군이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군의 부지 반환으로 캠프페이지가 춘천 시민의 땅이 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지금껏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민간 검증단은 최근 전수 조사에 가까운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고 본격적인 작업은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오염 지역에 대한 추가 정화 작업도 이뤄져야 해 앞으로도 첩첩산중입니다. 시민들의 바람인 캠프페이지 공원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